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이마트, 에스티팜, 포스코, 호텔신라,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텔레칩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인텍플러스, 신성델타테크, SPG, 이오테크닉스, 애경유화, 그리고 노바룩스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죠. 시노펙스, 한솔케미칼, DKT, 큐라클, 국도화학, 하림지주, 송원산업, 파마리서치까지 선정했네요. MTN입니다. 모트렉스, 덕산네오룩스, 코스모화학, LS일렉트릭, 그리고 애니능률, 우리손 FNG, 하나금융 지주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네, 송원산업 네, 첫 번째로 갖고 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일단은 이 회사가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넘는 지금 217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전년비 대비해 가지고는 34.5% 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의 전망이라든가 이러한 향후의 기대치가 얼마나 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올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예. 일단은 글로벌 산화 방지제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전년도 팬데믹 때 당시에 유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은 유가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석유 제품에 대한 생산은 앞으로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도 어떻다?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유가입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산화 방지제 산업이 향후에 3, 4년을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2위에서 1등으로 치고 갈 기회를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틴 원재가 있습니다. TI 원재가 있는데 이 원재 자체가 반도체 그리고 코팅에 들어가는 원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때마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PC라든가 모바일 핸드폰 같이 이렇게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자동차 그리고 냉장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한다면 송원산업의 이러한 실적 기대치는 앞으로 더욱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첫 번째 종목 송원산업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실적이 발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매출 증가폭보다도 영업이익 증가폭도 더 커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함께 또 실적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장에서 1% 넘게 강세 흐름입니다. 19,500원대에 또 나오고 있는 시세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시노펙스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노펙스요. 네네. 지금 국가 정책 차원에서요.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이 들어가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간 해수와 담수화 사업이 사상 또 최대라고 합니다. 이 지금 시노펙스가 이 수처리 필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역시나 여기에 대한 그 매출도 향후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용 그리고 수처리용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 제조 사업도 이 회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해수 담수화 사업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권 자체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에서 네 개가량까지 파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도 어떻습니까? 한 개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은 국가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델타 변이 그리고 팬데믹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노펙스가 가지고 있는 시노텍스라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국제적 그 미국 글로벌 그 FDA 현재 승인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회사가 마스크만 단순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스크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데 이 수출 교두보를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 지금 진출한 상황입니다. 예.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자체를 글로벌하게 넓혔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가정을 한다면 이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보면 좀
좀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마스크 증가 플러스 국가 차원적 이러한 사업까지 더블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시노팩스를 말씀드린다라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뭐 전고점 찍고 나서 주가는 조금씩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만큼은 강보합권입니다. 3,770원이고 다양한 테마성 이런 이슈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거의 한 달 동안 기업의 또 매수력이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실은 예. 이 작년에 마스크 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또 마스크 주가 또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2차 팬데믹이 터지고 막 계속 올라가고 감염자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마스크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스크 가격이 한 장당 4,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0원 이하로 내려왔더라고요. 이 관점을 봤을 땐 이제는 그 단순히 가격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수출 전쟁 그리고 얼마만큼 이 마스크 판매량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느냐 여기에 좀 마스크 관련 주들이 움직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 진출이 또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신 것 같아요. 시노팩스 알아봤고요. 마지막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네, 텔레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MCU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MCU 자체가 모든 분들께서 아직은 잘 생소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왜 이 반도체가 중요하느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밀면서 이제 향후에는 뭐 아우디라든가 벤츠라든가 폭스바겐사 뭐 글로벌 자동차사들마저도 이제는 친환경차를 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탑재될 수밖에 없는 게 AI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MCU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회사 MCU 시제품이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상용화가. 그러면 향후에는 기대가 첫 번째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 최대 업체 아브토바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통합 반도체까지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 1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예. 그 전기차, 그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분께 큰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또 반대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조정을 거쳤어요. 이제 한번 슬슬 2차 파동기가 오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증대도 역시나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잠깐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회사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이클, 그 삼성전자 테마를 타고 주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권에 맞고 조정을 한번 줄 때에는 크게 조정이 나오는 국면도 보였어요. 하지만 한번 상승했다면 이 회사의 특징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전고점을 뚫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앞전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전고점을 들어올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잘 유지해주고 있죠. 예. 박스권 저항권 잘 빠졌고요. 매력적이 빠졌습니다. 요 이하로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조문제 말씀드렸던 재료라든가 이러한 이슈를 타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전고점 그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세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를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면 그 상승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또 기술적 분석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이네요. 18,100원대 그리고 직전 고점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 서는 거 함께 또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전통과 역사가 있어 사실상. 애플을 예로 들었을 때는 애플의 신제품은 매년 10월에 나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엔터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실적을 모아놓고 가을, 겨울 이제 소위 말하는 A급, 특급 스타들이 나오면서 기획사들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갖고 온 종목은 YG 플러스를 좀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G 플러스요? 최근 네. 흐름도 나쁘지 않죠.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YG 엔터테인먼트를 안 갖고 YG 플러스 갖고 왔을까? 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YG 플러스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런 관련 굿즈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주가 굉장히 하반기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특히나 이 연예 가수 매니지먼트 소속사들의 이러한 실적이
최대치가 사실상 공연 매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팬데믹으로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사들은 우회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컵, 커피, 빵, 뭐 제품 다 연관되어 있겠죠. 자, YG 소속 전담을 하고 있는 게 YG 플러스고요. 지금 SM에서는 에스파라는 그룹이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하반기 라인업을 더 대단하다 보고 있어요. 트레저, 그리고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 불과 지금 5개월 사이에 YG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A급 아티스트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적인 수요를 끌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비대면 언택트 대세에 따라서 이 관련 굿즈들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제 음반 산업협회 국제 표준 코드 매니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것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뮤직, 유튜브, 아마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이어서 대한민국에서도 YG 플러스가 대장격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N자형 파동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주가 횡보한 척하지만 그래도 저항 맞고도 어떻다 박스권 하단 지점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물량 분출했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용히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현재 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000원 의견 드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는 그 하이브의 음원 유통도 지금 담당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게 조금 1등만 기억한다라고 사실 일전에 YG가 3년 전만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예. 하이브가 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사끼리 협업한다는 건 더욱더 앞으로 시너지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력을 나타내다가 지금 조금씩 뭐 올라간 만큼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지급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십니다.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네요. 1%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8,500원, 매수는 현재 시점도 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